한정 가구 복단지 한 집에 산다는 기사 터뜨렸어. 그 기사면 성현이 항소심 해볼 만해. 너 복단지가 한정욱 차에 탔다가 다쳤다던데 혹시 네가 한 짓이야? 어. 뭐? 복단지가 한정욱이 성현이 친부가 아니란 걸 알았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한정욱이 복단지 그 여자한테 성현이 얘기를 했다고. 그것도 내 앞에서. 설마 지 남편 오민규가 성현이 친부란 것도 아는 거야? 그건 아직 몰라. 어떻게든 끝까지 모르게 해야지. 일단 두 사람이 동거한다는 증거 자료 재판부에 제출하고 성현이 찾아올 거야. 해보라 그래, 어디. 여보세요? 뭐야, 당신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내 비서가 전화를 했다니. 내가 전화 받았다고. 안 그럼 내가 당신 전화번호를 어떻게 합니까? 나한테 해외지사 법인 자리 준다고 했다면서. 뭐라고요? 그거 줄 테니 나보고 나가 있어라.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, 당신 비서가. 당장 일어나서 나가요.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. 당신이 비서 통해서 한정욱 복단지 스캔들 조작하라고 시켰잖아. 그래서? 지금 누가 나 쫓고 있는 것 같아? 아, 안 되겠어. 해외지사 법인 자리 그거 당장 해내. 뭐라고?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는 5억도 가분해. 어디서 협박이야? 뭐? 스캔들 조작한 거 떠들어봐. 나만 당할 것 같아? 당신은 바로 콩밥이야. 아, 뭐 그렇겠지. 뭐 하는 거야? 이거? 지금 당신이 시인한 거 고스란히 다 찍혔어.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는 5억도 가분해. 어디서 협박이야? 뭐? 스캔들 조작한 거 떠들어봐. 나만 당할 것 같아? 당신은 바로 콩밥이야. 박서진, 당신 이제 끝났어. 왜 우리한테 그런 짓을 했어?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웠냐고. 말해. 왜 그랬는지 말하라고.